이령서 TV. 어? 소룡아, 비룡이는 어디 갔어? 어, 비룡이는? 오, 비룡아, 너 어디 갔다 왔었어? 어, 나는, 어, 그게... 아, 이게 무슨 냄새야? 비룡이 똥 싸고 왔어? 어, 어이 참, 아, 비보니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면 어떡해. 나 너무 부끄럽단 말이야. 이, 똥은 도대체 왜 나오는 거야? 아, 얘들아, 똥이 나오는 거는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야. 음식물을 먹으면 이게 소화가 돼서 그게 바로 똥으로 나오는 거라고. 자, 오늘 소개해줄 책은 짠! 엄청나게 큰 우리 몸 백과. 내장에 커다란 플랩을 펼쳐보래요. 한번 펼쳐볼까요? 우와, 친구들! 짠! 엄청 길어요. 반대쪽도 짠! 이렇게 엄청 길어요. 우와! 그리고 여기도 짜잔! 우와! 엄청 길어요. 너무 재밌다. 우와! 재밌겠다. 그럼 빨리 읽어볼게요. Let's 비버 비버! 어스본 엄청나게 큰 우리 몸 백과. 내장에 커다란 플랩을 활짝 펼쳐보세요. 우리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몸은 뼈, 피, 근육, 장기, 신경, 피부 등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 부분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해줘요. 음식을 먹으면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먹은 음식은 몸속으로 들어가 꼬불꼬불한 관을 지그재그로 지나며 긴 여행을 해요. 그러는 동안 음식은 우리에게 힘을 줘요. 또 우리 몸이 자라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자, 먼저 순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음식을 냠냠냠냠 이빨로 씹어요. 그럼 위로 씹고 자르고 갈아서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요. 이러면서 혀는 작아진 음식 조각을 목 뒤로 밀어 넘겨요. 그러면 음식물이 식도를 따라서, 식도는 이렇게 긴 길이야. 식도를 따라서 위로 들어가요. 영차, 영차, 영차. 삼킨 음식은 겨우 5초에서 10초 만에 위에 도착해요. 땅땅땅 도착했습니다. 위에 있는 강한 위산이 몇 시간에 걸쳐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줘요. 그러면 그 위산은 음식물에 있던 나쁜 세균도 죽여주고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 죽처럼 만들어줘요. 위가 텅 비어있으면 장에서 가스가 생겨서 꼬르륵 꼬르륵 이런 소리가 나는 거래요. 이제 죽처럼 흐물흐물해진 음식물은 작은 창자라는 길고 구불구불한 관으로 들어와요. 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아, 길을 잃지 않게 조심해요. 음식물은 작은 창자 벽에 흡수된 다음에 피에 실려서 우리 몸에 이곳 저곳으로 보내져요. 그런 다음 쓸모없는 음식 찌꺼기는 큰 창자라는 커다란 관으로 옮겨가요. 영차, 영차. 이 큰 창자에서는 이제 뿅! 찌꺼기는 화장실에 가서 몸 밖으로 내보내요. 이게 바로 똥이에요. 심장과 피. 심장은 머리부터 손끝, 발끝까지 온몸 구석구석으로 피를 보내요. 두근, 두근. 이렇게 에너지를 두근, 두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피는 여러 가지가 같이 섞여 있어요. 먼저 적혈구. 이 적혈구는 튜브처럼 생겼는데 이 친구들이 산소를 날라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배달시켜주는 거예요. 다음은 백혈구. 백혈구는 우리 몸에 들어온 나쁜 세균들을 잡아먹어요. 암! 암!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이 백혈구들이 열심히 싸운다고 열이 나는 거예요. 다음은 혈소판. 우리가 넘어져서 아야!
하고 상처가 나면 이 혈소판들이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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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달려가서 피를 멈추게 하고 딱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딱지는 절대로 떼면 안 돼요. 우와, 우리 몸이 뼈랑 근육이랑 피랑 전부 다 합쳐져서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 나도 나도 음식물을 먹으면 내 몸이 에너지를 내고 또 찌꺼기는 똥으로 나온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 그치? 음식물을 먹고 똥으로 나오는 거는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럼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도 비버 언니가 더욱더 재밌는 책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꾹꾹꾹!